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빛가람 혁신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에너지 도시 조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사업인만큼 저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들께서 또 전남 도민들께서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광주에서는 문화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포를 방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KTX 착공 지연과 정부 고위직 인사 차별을 언급하며 호남 소외를 해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토대가 마련된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미래 20년 먹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지역 산업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겠다거나 추상적인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권 주자가 표를 달라고 손만 내밀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